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거라는 말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푸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발표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하는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